김포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수륙 양용버스, 지금 또 서울시는 거기에 더해서 리버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교통 현실에서 1분 1초가 아깝고 이 우리처럼 내려서 여의도에서 내리든 잠실에서 내리든 제대로 된 그 지하철역이 없이 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데 이런 수륙 양용버스나 리버버스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선착장까지의 이동, 그다음 고수부지에서의 이동, 고수부지에서 다시 교통,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과의 연결성, 그다음 요금 같은 경우가 영국에는 15,000원 이상의 요금대입니다. 요금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자체 연구 결과 이 부분이 0.4대의 그 타당성이 나와가지고 폐기된 그런 자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장관님 교통대책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 하시냐면 어제 대광위원장님한테 도대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9호선 급행열차의 차량기지가 개화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 급행열차는 김포공항역에서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분산효과 때문에 분산을 위해서 그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개화역에서도 출발하는 방향 급행을 그러면 굳이 김포공항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도 그렇고 앞으로 그 도시철도도 그렇고 출발지와 목적지를 그 자체를 분산시키고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 장관님이 가셨던 개화역에 환승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해서 9호선 급행열차가 개화역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도 지적했고 장관님 제가 21년도에 삭발한 거 아시죠? 아시나요? 아 미처 몰랐습니다. 이 4차 광역철도 문제 때문에 삭발까지 했고 많은 시민들이 했었습니다. 다 이게 같은 절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4월 또는 5월에 예타 대상 심사가 있습니다. 서부광역급행철도, 인천지하철 2호선 현장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대상 심사가 되어서 예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장관님 더 이제 뭐 기재 국토부 선을 떠났지만 하셔야 될 거 하고 두 번째가 아까 김희국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5호선 문제예요. 우리 대광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재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또 장관님 뭐 이제 그만두신다는 설도 있어요. 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재를 마무리하겠다. 장관님 언제까지라고 시안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김포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계속 인천시 입장하고 김포시 입장 다 다르다고만 얘기하면서 끝까지 갈 거예요. 시안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장관님 나가시기 전에 빨리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결하고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